자, 21번 보기와 같은 DMS에 대해 허프만 보호화를 사용할 때 D에 해당하는 보호로 가장 옳은 것은 뭡니까? 자, 허프만 알고리즘을 물어본 거예요. 허프만 알고리즘은 자,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놈이 A인데 0.6이죠. 그 다음에 발생 확률이 높은 놈은 누구야? B. 얼마? 0.3. 그 다음에 발생 확률이 높은 놈은 뭐예요? 응? C인가? 0.06. 발생 확률이 제일 낮은 놈은요? D. 0.04. 몇 가지에 되겠어? 허프만 알고리즘을 물어보는 거야. 자, 허프만 알고리즘은 짱 늘어났지? 가장 작은 두 놈을 더해서 새로운 거 만들어내세요.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얼마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0.1이 만들어졌네. 그렇지? 그러면 다시 늘어놓으세요. 0.6, 0.3, 0.1. 맞아? 다시 가장 작은 두 개에 얼마야? 0.4, 0.6. 이렇게 했네요. 얼마, 언제까지요? 1이 될 때까지 하세요.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0, 여기 1, 여기 0, 여기 1, 여기 0, 여기 1.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자, 뭐가 나올까요? 1, 1, 1. 이렇게 되겠지. 1, 1, 1. 이게 1, 그지? 얘가 1. 이제 얘가 1. 이렇게 되잖아. 이게 D야, D. 알겠어? 그럼 C는 뭔데요? C는 뭐야? C는, 자, 1, 1, 0.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C지? C! C! D! A는? 뭐 A는 뭐야? 그지? 이거 이해해야 된다. B는 뭐야, 그럼? B는 10이지? 자, 이 허프만 알고리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잘 물어봐. 응? 꼭 좀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 22번. 자, 확률 P로 값 2를 가지고 확률 1-P로 값 0을 가지는 이진 확률 변수의 정보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P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다. 1번, 해당 정보량은 P에 대한 오목함수이다. 자, 여러분들이 빵, 빵, 이거 뭐야? 심볼당 비트 정보량이야. 여기는 P 확률, 여기가 2분의 1, 0, 1. 오케이? 이해돼? 자, 그럼 오목함수 맞잖아. 2번, 해당 정보량은 0.5일 때 최대값, 0.5일 때 최대값 2를 갖지. 맞다. 3번, 해당 정보량은 0일 때 최소값. 그렇지? 0일 때 최소값. 3번, 해당 정보량은 확률 1-p의 값을 0, 확률 2분의 p 값을 1, 확률 2분의 p 값을 2를 가지는 3, 이건 3진이네. 3진 확률 변수의 정보량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래? 3진 정보량? 그럼 이거 3진 정보량에 요거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아, 삼진 정보량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정보량은
자, 쉽게 이게 뭐야? 자, 요거 기억나야 돼. 자, 삼진 정보량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확률, 발생 확률 얼마야? 1-P의 정보량. 자, 삼진 정보량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플러스. 이해돼야 돼. 자, 요거 하나, 둘, 셋. 삼진 정보량이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요거 정리해 볼까? 요거 두 개 처리하면은 2분의 PPP, 그럼 P에 P분의 2. 자, 여기까지 뭐 아무 문제 없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진 정보량하고의 비교 문제니까 이진 정보량처럼 얘를 한번 좀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은 자, 이진 정보량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했어? 이게 이진 정보량 표현 방법이라는 걸 알아?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하려고 그러니까 아하 요거가 있고 요거를 처리하면은 요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잖아. 응? 그럼 요식은 결론적으로 뭐야? 이진 정보량에 요거에다가 뭐 플러스 P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4번은 틀린 거지? 응? 아니, 삼진 정보량이니까 여기가 이제 세 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진은 여기가 두 개고, 이진은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진이잖아, 이진. 이진, 그지? 근데 이제 요거를 처리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4번 틀렸다. 23번.